매력적인 걸들과의 매일매일 즐거운 게임! 게임하고 배우고! 네, 안녕하세요. 헝그리 TV 아나운서 차보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채보미입니다. 네. 어, 보미씨! 네! 저 안 신기해요? 저 지금 오늘, 여기 있는데? 오늘 좀 어색하죠? 오늘 금요일인데? 네, 제가 오늘 있어요. 메인 프로는 날이 아닌데? 차 아나운서님 여기 계세요. 네. 아, 제가 네. 두 분이서 광개토태양 정말 열심히 하는 거 봤는데 네. 아,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보완하러 왔습니다. 아, 정말요? 진짜? 네. 아니, 둘이 너무 못해. 어떻게 게임을 그렇게 못해? 아니요, 저 저번주에 칭찬받았어요. 아니, 안 돼. 둘 다 네. 게임 센스가 없어. 보미 씨는 정말 없고 아, 우리 재윤 씨는 게임 센스를 조금 선천적으로는 없는데 후천적으로 만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선천적으로 네. 게임 센스 있는 제가 근데 잠깐 나 이렇게 말했다가 진짜 못하면 어떡하지? 오늘 알려주시러 아, 나온 거예요? 네, 뭐 한수 알려드려 드리러 나왔죠. 아, 정말요? 아, 근데 그래. 오늘은 선생님이 없어요, 우리가 오늘. 네, 제가 오는 날 왜 선생님이 없어요? 왜냐? 내가 선생님이니까. 아니, 내가 선생님이야, 내가. 내가 선생님이니까. 나는 여태껏 광개토대왕을 했잖아요. 태왕! 그러니까 광개토대왕. 이상해, 나 발음이. 거센 소리 발음 똑바로 하라고. 태왕을 했잖아요. 제가 한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신뢰가 없고요. 아니에요. 아, 근데 메이플 네. 스토리를 같이 해봐서 아는데, 보미 씨가 노력파예요. 노력파. 네, 아니, 뭐, 아, 처음에는 진짜, 아예 뭐, 보미 씨 정도야, 내가. 이러면서 할 수 있었는데, 네. 보미 씨가 한번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무서울 정도로 게임에 몰입을 해가지고, 와, 진짜 무섭더라고요. 아, 저한테 뭐 또 궁금한 거 없어요? 오늘 옷이 너무 체리체리한 거 아니에요? 오늘 유아 옷 입고 왔어요. 귀여워. 나 너무 늙었나 봐. 이거 늙은 옷을 입고 왔어, 나는 아, 제가 보미 씨한테 보자마자 어머, 언니 옷 귀여워요 이러길래 어머, 보미 씨 나이 안 맞게 이런 거 입고 다니지 마. 어머, 나이도 어리면서 이런 거 말고 이렇게 상큼하고 체리체리. 저 오늘 좀 늙어 보여요. 저 솔직히 어떡해. 지금 좀 창피해요. 내가 오늘 언니 같아, 내가. 나 좀 창피해. 왜? 솔직히. 왜? 오늘 절대 이렇게 하지 마요. 배가 뱃살이 살짝 배가 이렇게 보여가지고 요즘 유행하는 옷이라고 해서 입어봤는데 여러분들 네 귀엽네요. 체리체리하게 또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상큼해. 네, 오늘 또 상큼하게 네. 마무리하시기 바랄게요. 어, 역시 아나운서 같아. 무슨 소리야? 아, 나한테 궁금한 거 없냐고. 대본을 보라고. 궁금한 거야? 네. 대본에 뭐가 있나요? 여기 뭐 이런 거 있잖아. 여기 어?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아, 제 매력이요? 아니요, 광개토태양 저는 매력. 오늘 유아복을 입은 게 매력입니다. 아, 네. 진짜? 아, 근데 광개토태왕 저는 출시 전부터 정말 주목하던 게임이었어요. 네. 임직로그 만든 네. 그 또 어, 군단이 개발했다고 해서 군단이 군단이 네, 그분들이 아, 정말 자신있게 내놓은 게임이고 또 역사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잖아요. 삼국지 게임은 너무 질리도록 많이 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기반으로 한 게임은 어떨지 궁금했는데 어렵더라고요. 게임이 이거 되게 어려운데 아, 좀 어려워. 되게 재밌어요. 어려운데 이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하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자신 그, 있죠? 자신 있죠. 정말요? 오, 너 오늘 한번 코 이렇게 납작해져 봐라. 안 돼요. 내 코 더 납작해지면 안 돼. 아예 뭐 높은데 뭐. 정말? 네. 아예 진짜 지루하시겠다 시청자분들. 자, 그러면 게임을 제가 보미 씨에게 오늘 광개토태양 한수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지금부터 게임 속으로 가보시죠. 갑시다. 가볼까요? 유아보. 자리 왜 이렇게 멀어요? 보미 씨! 아, 뭔가 이거 되게 너무 멋있다 오늘은. 보미 씨! 저희 항상 게임할 네. 때 좀 옆에 딱 붙어가지고 맞아, 제가 맞아. 방해도 좀 하고 막 그래서 때리기도 때리고 좀 맞았나요? 터치도 하고 그랬는데 너무 멀어가지고 뭔가 아, 견우와 직녀 같은 느낌이에요. 정말? 응. 견우가 누구예요? 견우야! 미안해! 내가 견우구나. 자, 그러면 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을 플레이할 거예요. 근데 네. 또 안방마님이
안방마님 대신 제가 왔잖아요. 네, 재은 아나운서요. 광개토태왕을 샅샅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도 제 그 휴대폰 기기로 했었는데 네. 근데 이게 연동이 안 돼가지고 저는 백아나 아이디로 플레이할 건데요. 계정 파괴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백아나님 되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백아나운서가 정말 열심히 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오늘 조금 더 발전을 시킬까 아니면 파괴를 할까 고민이 되는데 저는 배가 아나운서를 사랑하기 때문에 발전시키도록 할게요. 정말요? 그때 본의 아니게 파괴할 수도 있어. 이게 광개토태왕이 네. 전략모드랑 공성모드 있는 거 아시죠?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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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나오잖아요. 맞아요. 뭐가 재밌어요? 배가나님은 공성모드가 더 재밌다고 하세요. 근데 저도 네. 약간 공성모드에 이렇게 재미를 붙이고 있는데 저는 전략모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전략모드 저는 한 6스토리 정도? 7스토리 정도 가다가 조금 지루하죠? 껐어요. 왜냐? 재미는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나 왜 10스테이지도 못 넘어갔는데 왜 벌써부터 막힐까 이런 죽었어요? 좀 속상함이 있었는데 네. 그래도 열심히 네.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지난 방송 봤는데 또 우리 개발자님 네.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열심히 맞아. 도와주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왜 그렇게 못해요? 마법이야기. 근데 뒤에 전투는 잘하셨는데 마법이야기가 네. 좀 약했어요. 저는 진짜 그 마법이야기 못 피하시는 거 보고 네. 아, 방송이라서 당황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절대 원래 실력이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차은아님, 도전? 저요? 저도 한번 이따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저도. 자신감에. 저도 방송이라서 너무 긴장돼서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정말요? 카메라만 보면 막 손이 달달달달 떨리고. 게임을 하는 건지 내가 뭐 그림 맞추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가지고요. 맨날 방송하시는 분이. 네, 울렁증이 심해요. 이렇게 지금 3대, 4대 막 이렇게 있잖아요. 네. 무서워가지고. 정말? 예. 그래서 저 때문에 그 빨간색 불 들어오는 것도 다 꺼주시잖아요. 그래요. 네. 여튼, 주절했네요. 네. 자, 그러면 뭐부터 저에게 좀 알려주실 건가요? 그러니까 나한테 대충 전반적인 거를 알려주면 네. 나는 보미 씨보다 잘할 자신이 있거든. 정말? 한번 알려줘봐. 일단은 전략 모드는 스토리를 깨면서 차차차차 이렇게 나가시는 건데 차차차차 나 부른 거예요? 차차차차 나가는 예. 거예요. 그리고 공성 모드는 내가 하나하나 이렇게 건설을 해가지고 네. 그 성을 병사도 뭐 생성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성을 하는 네. 거예요. 성을 이렇게 성을 꾸미고 네 맞아 또 하나하나 만들고 다른 적들이 쳐들어오는 걸 막고 네. 다른 적 그 다른 성을 쳐들어가서 약탈하는 그런 거군요. 맞아요. 이거 근데 오래 비워두면은 침략당해요. 아 그래요? 그럼 네. 계속 접속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호가 돼가지고 침략 안 당하는데 나중 되면은 되게 예쁘게 꾸며놓고 네. 예쁘게? 웅장하게 꾸며놓고 이러면 잠도 못 잘 것 같아요 이거는. 아 그러면 뭐 보호막 같은 거 씌울 수는 없나요? 있어요. 아 진짜? 네 있어요. 아이템을 쓰면 돼요.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이 광개토태왕 게임을 네. 조금 더 눈여겨본 게 저랑 굉장히 닮은 캐릭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을미령인가? 아 진짜? 을미령이 더 좋아요? 을미령이랑 닮았다고. 근데 내가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 헝그리의 블로그인가? 이렇게 광개토태왕 플레이를 해보고 뭐 리뷰로 남겼는데 헝그리의 TV에 뭐 간판 아나운서 차보기 아나운서와 을미령이 닮았다. 나 을미령 너무 좋아. 나 진짜 안티 생길 것 같지 광개토태왕 유저들한테. 아니요. 네. 아 근데 저는 그거를 제 이름 검색하다가 네. 검색창에서 나오길래 본 거일 뿐이에요. 맞아. 제 의견은 아닙니다. 막 네. 거기에 직접 쓰시진 않았죠. 저 아니에요. 아, 저 그렇게 리뷰 같은 거 쓸 정도로 네, 잘 알지 못해가지고. 아, 네. 네. 그러면은 우리 아까 마법이야기 얘기 나왔잖아요. 네, 한번 네. 해보도록 할까요? 그 이따 하고요. 공성모드부터 할 거예요. 공성모드부터 할 거예요? 네. 아, 그럴까요? 그 이따 내가 한수 아리켜 줄게. 아, 진짜? 자, 그러면 공성모드부터 저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보미 씨 거 살짝 봤는데 뭐 볼 게 없더라고요. 보미 씨 거 보지 말고 재은 씨 걸로 봅시다. 백아나운서님이 이 게임 너무 좋아해가지고 실은 어제 난리가 났어. 저와 백아나운서가 네. 이 성을 힘을 합쳐서 확장을 시켰습니다. 진짜? 네, 보여주시죠. 한번 보면 엄청 커요 성이.
2단계로 확장을 했어요. 네. 근데 제가 이런 류의 게임을 좀 많이 해봐가지고 제은 씨에게 한수 알려줬죠. 아 이거는 뭐 레벨업을 몇 가지 해라 하면서 그럼 지금 바로 레벨업을 하려고 막 성 업그레이드 하고 이러니까 또 되더라고요. 아. 제가 조금 알려줬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 하나도 꾸며지지가 않았어요. 확장만 해놓고 뭐 뭐라더라 이거 방어하는 이런 게 네. 없거든요. 이런 좀 지을 수 있는 거는 다 지워야겠습니다. 민가도 좀 많이 짓고 그리고 이런 거 망루, 얼음탑, 활용포 이런 거를 많이 지어가지고 성을 보호해야 될 것 같아요. 국고? 망루. 국고가 부족하다기요? 근데 제가 자세히는 잘 몰라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없어가지고 큰일 났네. 선생님으로 네. 나오셨잖아요, 차은 언님. 네, 아니 근데 나는 그런 선생님은 아니고 어떤 선생님? 아 세세하게는 잘 모릅니다. 네. 세세하게 근데 되게... 느낌 알지? 봐봐, 나 잘하지? 봐봐, 이렇게 시야 딱 이렇게 맞출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면 알고 근데 성 모양이 성을 확장했어요? 충족. 어떻게 확장했어요, 성? 성이요? 네. 그것도 몰라요? 난 아직 네모났거든요. 봐봐, 여기 궁궐 눌러봐. 궁궐 눌렀어요. 궁궐 누르시고 중측 45만 원이 들어요. 와.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궁궐 레벨이 몇이에요? 지금 5입니다. 아. 장수 배치되어 있고 여기에 병사들을 어떻게 동맹원들에게 지원을 받으라고? 아 어떻게 지원받지? 궁병이 제일 좋나? 아 이거 속상하네. 자 그러면 궁병? 일단 상점에서 네. 지을 수 있는 거를 다 짓겠습니다. 석궁도 지어가지고 네. 우리 궁을 방어를 해야죠. 근데 여기 문에 짓는 게 맞나요? 저 되게 지금 게임 부르주아처럼 하고 있거든요. 약간 메이플 집도 그렇게 꾸며봐요. 장난 아니죠? 네, 잘한다. 기치 한번 할게요. 아 이게 지금 보옥을 배가 나온 사가 엄청 많이 모아놔가지고 네. 제가 지금 편하게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덫 같은 것도 나야지. 아 뭐야 다 지웠어? 주술폭탄! 이거는 어떻게 짓는 건? 아무 때나 배치해야지. 네. 근데 그 말을 배가나님 보옥 쓰는 거 되게 아까워한데 와가지고 막 뭐야 어디 갔어? 이러는 거 몰라 다 쓸 거야 다 쓸 거야 내가 다 쓸 거야 있을 때 써야죠. 아 20만 원 이걸 다 채울까 일단? 이게 이득인가? 뭐가 이득이지? 아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 아 속상하네요. 아 이 궁궐을 누르면은 뭐가 궁궐을 누르고 중축을 누르면은 성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그 우리 집의 중심이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이 궁궐의 레벨에 따라서 네. 배치를 할 수 있는 게 달라져요. 아 진짜? 뭐 4가 되면 몇 개씩 더 늘어나고 5가 되면 또 레벨업 같은 거지. 이게 궁궐 레벨이 그냥 네. 우리 메이플로 따지면 캐릭터 레벨 이런 거예요. 전술 연구 이런 거 해볼까? 전투 시간 증가 이런 거 한번 연구도 한번 해보죠. 자 연구도 한번 해보고 네. 이런 데는 얘네들은 잘 하고 있나? 아, 얼음타, 오케이. 망루, 석궁. 그래. 여기도 하고 있고, 여기가 조금, 이쪽으로 좀 더. 좀, 이렇게 하고. 잘한다. 뭐 되게 여러 가지 설치했네요. 네, 기본 아닌가요? 지을 수 있는 건 다 지어야죠. 나는 고성로도 좀 어려워, 근데. 그래요? 아, 재밌는데? 나는 막 전투하는 게 좋아. 막 싸우고 치고 받고 막 죽이고 막 이런 게 좋지. 이거 어려워. 너무 뭐라는 거야, 이거. 무서워. 싸우고 치고받고 이런 거 좋아한대. PVP 좋아요, 저는. 나 이제 지을 수 있는 거 싹 다 지을 거야. 아, 진짜? 나도 열심히 지어볼게요. 봉화대. 시장, 그래. 그래, 궁궐에 시장이 있어야지. 시장. 망루를 좀 더 지어볼까? 아, 뭐, 다 지었네. 저러고 이제 막 태학, 호로스 용소 약간 마음에 드는데 하나 지어야겠어. 호로스 용소는 여기. 저렇게 아니, 많이 아니야. 지었다가 만약에 침략당하면 어떡해요? 네? 울어봐. 그럼 배가 나온 사가 울겠죠 그럼? 제니 씨 미안해. 아 이렇게 해서 병력수를 늘리는 거구나. 네.
다 이렇게 영지 확장이 이렇게 돼요. 아~ 지금 2단계예요. 지금 영지가. 아, 여기서 하는 국고, 거구나. 국고가 어디 있어? 아, 국고로 다 지었다는데? 국고가 세 개야 된다고? 아, 잠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저 어? 집결지를 하나 더 하려면 국고가 하나 더 부족하고 하차 병력 현황 잠깐 자동 생산 그래 병력을 계속 자동으로 생산해야 돼 즉시 완료 여기는 왜 병력이 없어? 여긴 집결지 아니야 여긴 되게 크다 여긴 봉화구나 아 여기 애들 다 있어요? 병사 분배 이렇게 되나? 아 진짜? 어 나 안 보여 네가 봐 어 차은우님 네. 이제 전투를 네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네. 어머 무슨 일이야 이게 어머 지을 만큼 다 지었어요? 네 아 방패병 말고 나는 솔직히 이렇게 싸우는 게 좀 많았으면 좋겠어 아니야 궁 원거리 원거리 애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이게 그거 공병이 성 부시는 애들이라면서요 어머 이거 뭐야 아니야 에이 이 아저씨 별 필요 없고 자 저는 궁병 위주로 좀 찍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오케이 그러면 한번 싸우러 갈까요? 가봅시다 전투를 눌러서 가는 건가? 전투를 해서 네. 정벌 갑니까? 출진 갑니까? 뭐 갈까요? 출진인 것 같아요. 다른 유저들이랑 출진! 근데 되게 막 여러 가지 짓고 되게 튼튼하게 만들었잖아요. 지금 딱 우리 집 확장하고 이길 것 같아 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상대 어떻게 잠깐 좀 괜찮나? 난 되게 어마무시해 보이는데? 어 근데 잠깐 얘 다른 상대 찾을래요. 아 조금 좀 비어 있었음 빈틈이 많은 상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날 같은. 네. 아이고 여기는 더 어마무시하다. 뭐야? 어머 대박이다 이거. 여긴 가면 안 되겠다. 아 저렇게까지 만들어질 수 있구나. 계속 넓힐 수 있으니까. 나 완전 초보네 그러면. 게임하는 오케이. 재미가 있을 것 같아. 아 근데 이 정도 한번 해볼까? 그래 해보지. 이 정도는. 잠깐 뭐 없는 거 없나? 망루 있고 여기로 애들 보내면 되겠다. 갑시다. 가자 싸우자 너희 할 수 있다 자 이러고 저긴 석궁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별로 방해하는 요소가 없네 이걸 이렇게 얘들 이거 타고 올라가나? 내가 지금 방향 설마 잘못 설정한 거야? 아니구나 얘들아 올라가자 올라가세요 아 이거 뭐야 아 잘못했잖아 취소 오케이 싸워라 간다 싸워라 부실 거를 다섯 번 누르면 100%로 되니까 눌러 난 일단 여기 사람 얘를 싸워야 얘를 죽여야 돼 올라가 의미랑 언니 갑시다 우와 다 나가야 돼 이거는 인생 올인이야 올인 의미랑 언니 자 나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잘한다 근데 스킬은 어떻게 쓰더라? 의미랑 알아서 쓰지 않아요? 그래요? 이 사람한테 죽이고 알아서 쓰네 그쵸 전략모드는 스킬 쓰는 방법이 따로 있던데 공성은 네. 알아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아서 쓰는구나 여러분 저의 승리가 확실합니다 진짜? 완전 대박이다 왜 이렇게 빨리 했어? 왜 이렇게 잘해? 제가 좀 합니다 선생님 맞네 왜? 선생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게임 진짜 재밌네 말도 안 돼 스킬 좀 써봐 을미령 씨 을미령 띵? 잠깐 아니야 어머 큰일 났다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훈련소를 파괴하여? 아! 졌어! 뭐야? 어떻게 차은우님이 졌어?
아, 제가 방심했네요. 나 어떡해, 나는? 나 완전. 안에 뭐 지뢰, 뭐 이런 게 많았나 봐요. 지뢰. 자, 그러면. 네. 다시 마음. 되게 실패가 자막이 예쁘다. 실패. 병사가 부족해요. 병사 생산. 병사 다 생산해. 아, 나 졌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아, 한 번에 50명씩 할 수 있구나. 와, 여러분 이렇게 자만하다가 집니다. 지는 겁니다. 네, 아. 아, 정말. 보미 씨. 네, 이제 네. 제 차례인데 제가 이길 수 있을까? 난 연기도 좋거든요. 아니, 여기 보미 씨는 네. 그 레벨이 걱정돼. 레벨이 낮기 때문에 그 낮은 애들 위주로 사람들이나? 생길 거야. 아, 진짜? 아, 정말 좀 위로 맞죠, 그거? 그래, 뭐 맞아요. 아, 근데 이게 영지를 확장하는 방법이 상점에서 하는 거예요? 봐봐. 영지를 어떻게 확장해? 군걸을 일단 눌러. 네, 눌러서 군걸 레벨이 5가 돼야 돼요. 지금 몇이에요? 5예요? 네. 그러면 상점을 들어가세요. 상점. 상점이 들어가서 네. 여기 위에 하나, 둘, 셋, 넷. 을미령 옆옆에. 이거 보이죠? 아, 이거구나. 그걸로 영지를 2단계 영지 본인이 마음에 드는 걸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아, 진짜? 아 뭐야. 이거구나. 뭐 이 게임 오래 했다면서 나보다 몰라. 난 공성모드 처음 했어요. 어제 진짜. 우리 저번 주에는 전략모드만 했거든요. 정말. 선생님이잖아요, 차하나님. 제가요? 네. 듣기 좋네요. 선생님, 자 선생님. 난 이렇게 복잡한 걸로 금화가 네. 부족하다네. 진짜. 그러면 이거 뭐야? 금화를 사야겠다. 그러면 네 금화를 보옥으로 구매를 하세요. 금화를 사야겠어. 네. 사서 네네. 상점에 가서. 네. 네. 이미 다 했죠. 영지를 2단계로. 병력 생산은 오자마자 바로 보옥 하나를 써서 이미 다 했습니다. 바로 그냥? 네. 오자마자. 나는 출전 준비가 되어 네. 있다. 그리고 지금 집을 저 엄청 세게 지금 하고 있어요.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다 짓고 있어. 일단 다 지어보고. 나 근데 왜 이렇게 통통 비어가지고 어떡하나? 아무거나 지어, 그럼. 아무거나? 그러면은 지어야겠다. 자, 지을 수 있는 거는 일단 다 짓는 게 좋아요. 해자는 또 짓고 지친 일꾼을 쉬게 하자. 포로 수용소, 포로 작업 중, 일꾼 내신. 포로 수용소를 이렇게 없애면 이게 되는구나. 어머 신기해라. 대형 주술 폭탄. 이거는 우리 집 근처에. 나 드디어 확장을 했어. 넓어졌어. 넓어졌어? 네, 넓어졌어요. 한번 해볼까요, 저도? 나 해도 괜찮으려나? 네. 아니, 근데 보미 씨. 네. 집이 왜 저래? 집이요? 나는 이 집을 확장하고 그런 건 좀 가지고 와봐. 내놔봐. 지금 저걸 가지고 지금 게임을 한다고? 네, 이걸로 안 돼요? 왜요? 아니 한 번도 안 해봐서 몰라요. 그 뭐야? 네. 저기 지난주에 선생님도 오셔서 네. 뭐 좀 안 꾸며주고 막 이게 필요하다, 저게 필요하다, 저걸 지어라, 이래라 이런 거 말 없었어요? 저희 선생님은 튜토리얼만 계시던데요. 그래요? 네. 이거 별로예요? 뭐요? 아니 좀 많이 좀 지어봐. 어? 정말. 아, 좀 지어봐. 상점 들어가가지고. 상점? 나 잘 안 보이네. 민낯을 일단, 네. 지을 수 있는 거 다 짓고. 네. 이거 옮겼는데, 이거? 뭔가? 민간 일단 즉시 다 완료해버리고. 네. 금 나오는 거 잘 터치해서. 이거는 훈련소는 다 지었다 그러고. 네. 얘도 최대 개수만큼 다 지었다 그러고. 그럼 최대 개수만큼 지을 수 있는 거 일단 무조건 다 지어요. 그리고 뭐, 폭탄. 네. 막루, 얼음탑 이런 거 다 짓고 중축도 한번 해볼까? 뒤로 갈수록 좀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 개 일단 짓고 네. 영웅 있죠, 영웅. 영웅도 영웅도 좀 많이 사세요. 영웅이요? 네. 알겠습니다. 지원 병력은 어떻게 받는 걸까? 지원 병력?
동맹에 가입이 돼야지 지원 병력을 받을 수 있구나. 동맹은 어떻게 동맹 맺을까요? 동맹 맺을까? 그럴까요? 동맹 맺어도 될 것 같지 않아요? 동맹 결성. 결성할 이게 뭐 길드 같은 거네. 나 부르 좋아. 부르. 내가 여기 들어가고 싶다고 가입하기를 눌러야 돼. 여러분, 저희 넣어주실 동맹 있나요? 저희 헝그리의 광개토태안 게시판에 이 두 MC의 MC를 넣어줄 동맹을 찾고 있습니다. 네. 보미 씨는 네. 지금 저 상태로는 전투 못 나가. 아, 진짜? 그러면 그 정도야? 우리 아까 얘기하던 보미 씨가 저를 시험하고 싶다던 마법 피하기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그러니까. 잘할 수 있어요, 그거? 제가 한번 해볼까요? 잘하실 것 같다, 근데. 저요? 근데 진짜 저는 좀 지금 손목 안 좋잖아. 응, 맞다. 워낙이래. 이게 대화하기 이런 것도 있구나. 여기 얘기 말 걸어야지. 안녕하세요. 지금 광개토 태양 하시는 분. 제가 대화하기로 말 걸었어요. 전체 이런 대화도 있네요. 어머, 좋다. 자, 그러면 전략 모드로 들어가서 네. 제가 마법 피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할 수 있을까요? 파이팅! 근데 너무 재밌어. 잘할 수 있을 것 근데 같아. 근데 전략 모드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스토리로 들어가지 말고 자유로 들어가서 네. 커스텀, 그 다음에 방 만들기. 마법 피하기. 그럼 저는 일단 처음 하는 거니까 난이도 쉬움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마법 피하기. 게임 시작. 그냥 하면 되는 건가? 이렇게 피하면 되는 거예요? 피해요. 그 동그라미만 피해가지고. 근데 지난주에 보니까 뭐 한 명 한 명 따로 데려갈 수 있다는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을미령이 이따가 나와요. 응. 을미령 버리고 못 가? 일단 한 명만 하고 을미령은 냅두고 두 번에 나눠서 가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둘 다 움직이던데? 그 영웅을 한 번 터치하고 한 명씩 네. 움직여도 저 빈 공간으로 이거 튜토리얼인가 보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서양적으로 생기셨네요. 앞으로 가보자. 전군 앞으로. 뒤로. 나를 우리는 승리한다. 됐어. 우리는 승리. 전군 앞으로. 우리는 승리한 고구려 전군. 우리는 승리한다. 제가 잘하는데. 나 집중한 말 안 하니까 보미 씨 말 좀 해라. 잘하는데. 말해봐. 승리한다. 이거 해봤죠? 안 해봤어. 하는 거 봤어. 튜토리얼 정도는 깼었는데. 배가나님은 무조건 집중했었거든요. 그래요? 끝까지 해보자. 두 번째. 저 게임의 깸자도 몰라. 한참으로 나랑 짜나님. 게임 봅시다. 공격하자. 그래 가자. 나를 믿어. 뒤로. 이거는 또 일자로 되는 거구나. 앞으로. 안 하네. 전군 앞으로. 피해. 망했다. 저 오른쪽으로 가도 돼. 나 죽었어? 죽었다. 죽었어요. 나 죽었어? 죽었어.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배. 아까 그럴 때는 막 못 쏘는 애들 있잖아요. 거기 동그라미 밖에. 옆쪽에 빈 공간 있었잖아요. 야비하게 그래요? 그쪽으로 가면 돼요. 한 번 더 해봐야겠다. 한 번 더? 어. 한 번 더 도전? 한 번 더 도전? 저는 이따가 한 번 어려운 버전으로 도전을 해볼게요. 잠깐 이거 뭐해? 도전하고 싶어. 마법 피하기 쉬움. 근데 이걸 어려움을 어떻게 깨지? 그러니까 어려운 건 진짜 어렵던데. 신기하네요. 네. 근데 제가 잘 못하는데 큰 소리만 친 거거든요, 사실. 아니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선생님들도 다 포기했잖아. 오늘 작가님이 저에게 준 컨셉이 이거였어요. 뭐야? 건방짐. 정말? 저 굉장히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원래 이런 사람 아니고요. 왜래. 근데 여기서 어렵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자네는 어디로 빈 공간 있잖아요. 빈 양 공간? 옆에 그 적의 바로 옆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요? 알려줘요, 이따. 네. 이게 우리는 승리한다. 뒤로. 망했어. 직진. 나를 우리는 나를 믿. 우리 나를 믿어. 나를 믿어. 정말? 앞으로. 이건 쉬운. 일단 해보자. 이건 뭐 쉬운데. 진짜 어렵네. 앞으로. 나를 믿어라. 빠. 나를 믿어라.
우리는 승리한다. 자, 여기까지 무난하게 뭐. 그쵸, 여기는 뭐. 우리는 승리한다. 그 승은해. 우리는 승리한다. 승은해한테. 저 왼쪽으로 위로 위로. 거기 더. 아, 거기로. 아, 여기로. 여기로도 다 들어갈 수 있구나. 지나가면 돼요. 3030. 저번에 을미령이랑 따로 가라 그랬잖아요. 네. 한 명 한 명 터치해서 한 명 한 명씩. 이게 시간 제한이 없다 보니까 한 명 한 명 해도 되거든요. 뭐야. 됐다. 아유, 깜짝이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아, 멋있네요. 오, 성공. 이제 을미랑 데리러 오면 되는 거지? 가자, 미령아. 미령이라니까, 이상하다. 재승. 미령아, 뛰어! 제가 걸음이 좀 느려요, 을미령이. 야, 좀 뛰자. 아이고. 괜찮네요. 네, 아이고, 잘하네. 정말 보통 내기가 아니군. 그럼요. 내가 못하면 못했지, 보통은 안 하지. 두 번만에 승리를 했어요, 우리 차하나님. 네. 아, 알려주셔가지고 꽤 괜찮게 한 것 같아요. 잘한다. 보미 씨, 어려워하는 거 한번 볼까요? 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할 수 있을까? 어려움 깬 적 있어요, 지금까지? 아니, 없어요. 진짜? 그러면 내가 응원할 테니까. 오늘 깨는 걸로. 응, 오늘 다 깨보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미 씨의 고민되네. 뽀미 언니 실력은 해보시죠. 어려움으로 쉬움으로 누르지 마라. 어려움 눌렸어요. 네. 자, 시작하도록 해볼게요. 네. 나를 믿어라. 가자. 네. 이러라라라. 어려움은 진짜 어렵다. 가지 말고. 와, 어려움은 저게 정말 크네요. 잘한다. 그래, 그렇게 하는 거죠. 나를 믿어. 예, 성공. 어려움 1단계 성공. 근데 1단계는 다 막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이거 시작이 아니잖아요. 이번에 병사들을 모아서 일로 부신님. 이 병사들은 죽어도 괜찮대요. 네네. 장 아이고, 더. 한 명 살면 안 되지. 말도 듬고 막. 중앙에 있고. 가자. 할 수 있어. 저렇게 천천히 하나하나 해도 되는구나. 중앙으로. 예! 잘했어. 가자. 빨리. 잘했다. 나도 잘하는 것 같아. 이제 의미랑 같이 데려오죠. 혼자 한 명씩 하도록 할게요. 이게 진짜 좋은 팁인 것 같아요. 맞아. 그때 저번 주에 선생님들이 나와가지고 네. 알려주셨잖아요. 지난주에 그 선생님도 정말 팁은 잘 알려주시는데. 아이고. 끝까지 해보자. 이게 시간차가 좀 있어가지고 뒤로 딱 갔으면. 아깝다 진짜. 울미령 뭐야, 갑자기 왜 나왔어? 저도 한 번만 다시 해보면 안 돼요? 할 수 있을 것 같아. 되죠? 진짜 딱 한 번만 해볼게요, 그러면. 네,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진짜 어렵다. 유아복을 입은 차하나. 오늘 배 들면 안 돼요. 네, 여기 살수록 안 보이지롱. 한번 해볼게요, 저. 근데 오늘 진짜 나는 보미 씨가 어려움 깨는 거를 꼭 보고 싶어. 나도 할 수 있어. 내가 보고 싶어. 아까 진짜. 그 타이밍에 앞에 게 먼저 터졌잖아. 그리고 뒤에 게 터졌으니까 앞에 게 터졌을 때 앞으로 딱 갔으면 승산이 조금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계속 구석으로만 집중하지 말. 집중하지 말해. 집중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해봅시다. 보미 씨 어려움 도전 한 번 더. 안 돼, 일로. 아니 돼요. 나를 믿어. 그쵸. 어려움을 도전하는데 지금 벌써 무너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 1단계인데 1단계는 뭐 한 번에 깰 수 있는 걸로. 맞아요. 네. 잘하네. 나를 믿어라. 1단계는 손쉽게. 네, 정말 쉽게. 성공했어요. 병사들을 데리고. 네. 병사들을 데리고 가면 좀 더 느려지나? 나를 믿어. 그건 아니겠죠?
아닌가? 아까랑 스피드는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나를 믿어라. 좀 뭔가 거추장 거추장스러워. 좀 뭔가 주렁주렁 달고 가는 나를 느낌. 맞아. 나를 믿어. 나를 믿어. 무서워. 어떡해. 할 수 있어. 전군 나를 믿어라. 우리는 무서워. 나를 믿어라. 전군 앞으로. 아 밑으로 밑으로. 나를 믿어. 어이구 어이구 그래 그래 잘했어 잘했어. 무서워. 나를 전군. 승리한 나 그냥 빨리 아 그래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 근데 얼마나 2단계까지는 한 번에 클리어하는데 끝까지 해보자. 할 수 있어. 아니 이게 그냥 부담감인 거야. 솔직히 아까랑 뭐 달라진 거 별로 맞아, 없는데 맞아 맞아 달라진 거 없는데 그냥 이게 마지막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런 거 같아요. 이거 어디로 터졌어 아까? 집중 집중 가가가 어 자 아 이거 뭐야? 아니 이거 어떡해? 자 그럼 보민씨 제가 한번 해볼까? 한번 해봐. 진짜 나 이거 못하겠어 나는. 그쵸.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근데 아니 이걸 어떻게 피하라는 거야? 나도 갈 피할 데가 없어. 나도 못할 것 같은데. 무조건 달려야 되나 앞으로? 나도 그렇게 아 모르겠는데? 앞으로 무조건 달려봐요. 어떻게 해야 되죠? 중간에 공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왜 방 만들기가 안 되지? 방 만들기 안 돼요? 경쾌한 소리. 돈 먹는 소리. 어? 뭐지? 먹는. 아, 커스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 커스텀을 해서. 어? 아닌데? 뭐야? 뭐야? 만들기. 뭐야, 커스텀 뭐야? 커스텀 모드에서. 아, 자유. 딱 들어와서 커스텀 누르고, 방 만들기 누르고, 마법 피하기 어려움. 왜 안 되지? 백아나님은 어려움 깼대요. 아, 진짜? 물어볼 걸 그랬다. 백아나님이 이 게임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 되게. 어? 뭐지? 왜? 왜 안 돼? 나 바보야? 아, 쉬움으로. 쉬움도 안 되는데? 히히. 뭘까? 나는 안 해도 깰 수 있다. 뭐, 차 하나는 당연히 깰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넌 안 해도 된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누가 방해하니, 지금? 그리고 저는 어려움 깬 걸로 치고. 안 할래요? 자, 그러면 네. 아, 근데 솔직히 너무 어려웠어. 진짜 너무 아쉽다. 이걸 무슨 깨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깨는 방법? 집중. 뭔가 이렇게 빨간색 불이 올라왔을 때 당황하지 않는 당황하지 말고 클릭하면 돼. 당황하지 근데 말고. 이게 동그라미가 같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어디로 피해야 되지? 아까 알려줬잖아요. 안쪽으로 들어가려면. 안쪽에 안 들어가죠, 이번에. 아 그래요? 아니야 클릭티를 좀 잘 못했어. 아 정말? 못했어 못했어. 보미 바보. 나 바보 아닌데. 보미 씨 바보예요. 나만 다시 해야 되나요? 보미 씨가 네 쉬움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럼. 쉬움이요? 저 쉬움은 깼죠. 쉬움은 그냥 깼는데. 보통? 보통은 뭐예요? 보통 모드도 있어요? 아, 보통도 있어? 쉬움 한번? 쉬움 이따 한번 하래. 쉬움 지금 한번 해볼까요? 이건 뭐 쉬움은 그냥 깨지. 쉬움은 하지. 그러니까. 에이 하지 하지. 그냥 할 수 있어. 못하고 막 근데. 그러니까. 보미 씨 못하면 뿅망치 받기. 아 진짜. 아 하면요? 하면은? 차나님 춤 막 이래. 하면 뽀뽀해줄게. 이거 뭐 해야 돼 말아야 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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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미 씨.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요새 헝그리 앱에서 한번 해주시죠. 스킨십 남발하고 있잖아요. 왜? 직관 오신 분들한테 맨날 포옹해주고 연기하고 벌칙이 맨날 그런 거였었어요. 아 진짜? 네. 스킨십 남발하고 있어 지금. 한 1년 안에 할 스킨십 다 하고 있어 여기서. 아 진짜 아 그러니까 벌칙이나 뭐 이런 게 그런 거였구나. 네. 근데 약간 나도 사심 채우고 괜찮아. 얘는 승리한다. 아, 좋아. 좋았뚜. 좋았도요. 안 돼, 일로 와. 집중, 보미 집중하자. 좋으셨습니까? 쉬움은 깨야지. 승리한다. 와. 쉬움은 깨야 돼. 깨야 돼. 아, 나 이거 지난번에 되게 잘했던 것 같은데. 뭔가 내 생각이었나? 네. 저스트 니 생각. 그랬구나. 나를 믿어. 생각이었구나. 되게 잘하는 것 같았는데 나. 끝까지 해보자. 잘했어. 아, 근데. 네. 좀 못하는 실력 같진 않아요. 정말? 네, 근데 잘하지도 않아. 아니, 요즘은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난 나쁜 사람.
오늘 컨셉이 그거예요. 나 오늘 건방진 헝그리 TV 아나운서 컨셉. 우리는 나를 믿어라. 네가 게임을 알아? 뭐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 나를 죽었어. 나를 믿어라. 아, 아니야. 쉬운 거니까 뭐 이 정도. 그래, 맞아. 뭐든지 긴장하지 말고 마음을 편안히 가지면 잘 되는 거 같아요. 뭐야? 이거 어려운 거다. 뿅만치. 뿅만치. 나 이거 어려운 버전이었던 것 같은데? 아, 보미 씨 페이스가 되게 예쁘잖아요. SNS에 보미 씨가 네, 제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네, 같이 올렸어요. 같이 찍은 거. 근데 또 막 글이 좀 마음에 안 들어. 왜? 내가 막 해명해 준 건데? 제가 저번에 차하나님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하고 갈호하고 물음표하고 갈호. 이거는 아니야. 의문형. 한 개 더 안 무섭다. 장난스러워. 이렇게. 나의 무서움을 개수로 표현할 수 있을까? 네. 그거는 한 개 더 무섭다. 한 개 더 무섭다. 네. 한 개도 너무해. 그러면 사람들이 진짜 오해하잖아. 아, 진짜? 아니요. 내가 해명을 올린 거야. 내가 저번에 헝그레이브에서 인터뷰를 했어. 그것 때문에 우리 막 그랬잖아요. 막, 뭐야? 이러면서 그랬잖아. 아, 몰라. 됐도. 왜? 그럼 저는 어려운 도전 지금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할 수 있어요? 네, 지금 돼요. 이제 돼요. 아까 제가 뭘 좀 잘못 눌러가지고 안 됐었는데. 아, 진짜? 지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나 못할 것 같아. 아, 너무 어려워. 빨리. 지금 하고 있어. 3, 2, 1. 뭐 첫 번째 거는 금방 깰 수 있겠죠? 첫 번째 거는 무난하게 뭐. 그렇죠. 아, 보미 씨에게 제가 무서운 이런 행동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정말 해보자. 무섭게 한번 해봐야겠어요. 안 돼. 나 혼났어. 안 돼.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장난이죠. 화이팅! 잠깐. 나 이거 아닌데. 화이팅! 간발의 차로 살았어. 그러게요. 살았다. 보미 씨 말이 집중하다가 제가. 변명을 데리고 한번. 이런 변명도 있어야 되죠? 나를 믿어라. 해봐, 빨리. 전군 앞으로. 나를 믿어라. 우리는 승. 나를 믿어. 나를. 잘 피한다. 이게 터치가 가끔씩 잘 안 먹을 때가 있어요. 아니야! 야! 떴어, 사람. 진짜. 무서워. 어떡해. 방금은 구사일생이었어. 이제 은밀형과 함께. 이거 깨면은 진짜 선생님 해야 돼요. 끝까지 해보자. 아, 불가능할 것 같은데. 저번 주에 나오신 선생님들도 못 계셨거든요. 아, 정말요? 그러면 제가 그 선생님들 대신 엔도워즈 가서 일하면 되나요? 내가 거기서 일하면 되나? 잘 피한다 진짜. 와, 여기까지 갔어? 대박. 어떻게 가? 잘. 야, 비켜, NPC야. 뭐야? 지나가도 돼? 지나가도 되는 거야, 이거? 좀 느려지는 건가? 우와, 성공했어. 을미령 데려와야 되는구나. 대박. 이거 어떻게 지나갔지, 근데? 함께 가요. 저 이거 성공하면 엔드워즈 입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선생님들도 못 깼거든요, 진짜. 넥슨 좋더라고요. 저 집중해야 되니까 말 걸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혼자 말 좀 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거 중계 좀 해봐. 여기가 조금 어려웠었어. 그 동그라미가 두 개가 나왔었는데 왜 안 나오지? 제 손이 잡아요. 같이 가요. 당신 축복이. 이게 가는 방향마다 혹시 공격이 달라지나? 뭐지? 그냥 보미 씨가 못한 거예요. 아까 그 이거 어디 갔어? 아, 이게 가는 방향마다 달라졌나 봐. 나 했어. 대박. 이거 어려움 맞아요? 어려움 한 번만에 깨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야? 저 한 번만에 깼네요? 아닌가? 하나 더 해야 되나? 아니야. 어머, 세상에나. 이거 어떻게 했어? 제가 오늘 관계토 태양을 알려주러 온 게 맞았군요. 신기하다. 더 건방 떨어도 되나요? 다리 좀 떨고 해도 되나요? 다리 꼬고 있으세요. 네. 괜찮네요. 나는 못해. 아, 근데
솔직히 이걸 못 깨면 그냥 좀 다른 쉬운 것도 공성 모드로 좀 꾸미고 이러려는데 작가님이 저를 또 과대평가하시네요. 어. 새로운 도전을 주셨습니다. 네, 뭔가요? 바로 4대 천왕 깨기? 길들이기. 어, 길들이기요? 길들이기인가요? 깨기? 4대 천왕. 4대 천왕? 사천왕? 사천왕? 뭐야? 사천왕이 뭐예요? 사천왕 길들이기. 사천왕 길들이기인데 네. 어떻게 아는 거예요? 나 이거 안 해봤는데? 사천왕 길들이기? 어 맞아. 이거를 저만 하나요? 같이? 그러면 보미 씨가 한번 시범을 보여줘봐. 사천왕 지금 사천왕. 사천왕 길들이기 원. 보통으로. 뭐야? 아 진짜? 알겠어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미 씨가 어려운 도전을 해보도록 못했구나. 하겠습니다. 나는... 보미 씨 먼저. 네. 네 커스텀에서 연습 모드로 할까요? 아니면은 1단계? 어 연습 모드도 있나요? 연습 모드도 있거든요. 보통 이거 같이 할 수 있어요? 어 같이 할 수 있으면 1단계로 해서 제가 보미 씨를 초대할게요. 아, 유저 제가 지금 방 만들고 있는데 비밀번호를 걸게요. 어 잠시만요. 어떻게 하는 거야? 초대할게. 커스텀 모드 아 방 만드셨어요? 보미 씨 이름 뭐예요? 뽀미예요? 홍의 뽀미입니다. 홍의 뽀미? 뽀미 완료. 뭐 검색 안 돼? 이 사람이라는 건가? 어, 네, 여기 있습니다 있다. 제가. 여기 있다, 초대하기. 준비 완료되었어요?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해봅시다. 내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러니까, 잘 몰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는 겨? 도전이야, 도전. 우리 도전. 어. 열이 나네요, 막. 어머, 나 이거 한 번에 깰 줄 진짜 몰랐다. 어, 어떻게 했겠지? 아, 근데 아까 공격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이게 가는 방향도 있나 봐요. 게임이 사람을 가리나 봐요. 그런가? 아, 얘가 사천왕이구나. 어. 까짓것? 그러니까 이게 뭐더라? 이거는 스킬을 직접 써야 돼. 아, 저 사천왕. 어. 어딨어? 보미씨 어딨어? 우리 여기 빨간색 보이지? 사천왕한테 먼저 가야 되나요, 그러면? 어, 사천왕한테 갈 거야. 잠깐, 일로 와. 선택해서 여기로 와. 여기 다 집결해서 어디 쪽으로? 빨간색으로? 어, 여기 빨간색 쪽으로 모입시다. 여기로. 갑시다, 시작. 갑시다. 네, 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머, 근데 길들이는 건데 쟤를 죽이는 거야? 어. 쟤를 겹파슬... 어머, 어디 갔어? 우리 여기 같이 가자, 같이. 잠깐, 이렇게. 이쪽으로. 내가 보미 씨 쪽으로 갈게. 아니, 격파수를 썼는데 얘가 없어졌어, 사천왕이. 몰라, 일단. 사천왕 도신분. 때리자. 일단 누구든, 여기 빨간 애들. 그리고 이 집도 다 부셔야 될 거예요. 집을 부시고 있습니다, 지금. 네. 우리 성공하자, 보란 듯이. 스킬은 약간 아껴둬야 될 것 같아요. 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피해. 아, 여기 있다. 피해. 어디? 여기 나왔어요. 여기 대자연의 그래? 분노를 하려고 했는데 뭐야? 어디 갔어? 저기 있는데? 여러 개 파슬! 대자연의 분노! 야! 치유! 아, 야! 아, 죽겠다, 죽겠어. 근데 얘 되게 쎄. 뭐야? 아, 근데 이거 죽어도 다시 살아난대요. 아, 정말? 어. 언제 살아나? 피해! 살아왔어. 구루 피해! 구루 피하고 열을 떼. 뭐야, 여기 나타났어. 어디? 나타났어요? 응. 아, 우리 설마 이게 한 명 한 명 번갈아가면서 나타나는 건가? 아, 아닐 거야. 근데 나한테 여기 와봐, 여기 우리 집 쪽으로 와봐. 아, 여기 있구나. 응. 오케이. 저와 함께 가요. 여기 도와주세요. 가고 있어요 지금. 언니 와라. 대자연의 분노. 대자연의 분노. 속도. 아. 내 스킬만 잡고 버리네. 그러니까. 근데 어차피 죽어도 다시 살아나니까. 그럼 근데 누구든 다 깰 수 있는 거잖아. 무슨 이상하네. 어디 갔어? 이번에 어디 갔을까? 내가 대자연의 분노해서 살려줄게. 아군이 공격받고 있대. 사천왕 우리 집에 있다. 저와 그래? 함께 가요. 저에게 가자. 사천왕? 빨간데 있네, 빨간데. 일로 오라. 아, 사천왕 우리 집으로 다시 왔다. 어, 얘가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하네. 아,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진짜 짜증나네. 대자연의 분노. 치유! 다 죽었다! 대자연의 분노.
얘 왜 이렇게 세? 그러니까 들어가서 맞아 좀만. 오케이. 여기 치유. 적에게 공격과 패스. 스킬을 쓰세요. 부루님. 열혈 격파술. 얘가 스킬 쓰면 도망가. 아, 스킬 쓰는 것도 알고 있네. 어딨어 또? 치유. 아, 우리 팀 치유. 치유, 치유. 오, 우리 여기 집 하나 부수자. 여기, 여기. 어, 여기. 저와 함께 가요. 여기 집 하나 부수자. 부시고 있으면 제가 그러면은. 얍. 하나 부십시다. 하나 없었어. 하나 부시고 부셨어. 자, 어 여기 뭐야? 여기 뭐 있어? 여기 여기 왔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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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한테 오자. 때리라고. 아, 어 여기 있다. 아 스킬 안 써? 얼었어. 가봐. 제발 이번엔 맞아라 좀. 맞아라, 맞아라, 맞아라. 아, 얘 왜 피가 자꾸 차? 그니까. 왜. 아,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아, 도망가라고, 바보야. 얘를 죽이는 거죠? 몰라, 이게, 이 게임 목표가 뭘까? 제압을 하라는 건데. 여기 있다. 아, 뭐 끊임없이 나와. 진짜 세다. 살려줘. 살려주세요. 공격을 해도 안 죽어? 제 위로 가서 집 같은 거를 없애자. 아닌데, 사천한 집 다 없어졌는데? 여기로 집도 가보자. 없는데 계속 살아나고 좀비야. 좀 여기저기 다녀보자. 그러면 어딘가 있을 거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명은 일로 오세요. 네. 나랑 한 명 하면 따로 보낼까? 이 맵을 다 열어보자. 적에게 공격받고 있어. 아, 여기 나왔다고? 어디? 여기 가자. 전장의 무게를 느껴. 사천왕한테 갑시다. 여기 그냥 다 막힌 길인가? 어디 자, 있나? 전왕한테. 어디 있어요? 어, 또 사라졌다. 이쪽에 있다. 어디 여기야? 빨간 곳. 오케이. 우리 힘을 합쳐가지고 같이 갈까요? 네, 나 왔어 근데. 아 진짜? 죽일까? 때려 왔다. 나도 왔다. 자연의 치유. 격파술. 자연의 분노. 분노. 격파술. 죽어라 좀. 어? 아니구나. 없었어. 또 도망간 거지? 여기 또 나타났어. 아래쪽에. 아래쪽에. 아, 우리 집 부수려고 한다. 아, 이거 집을 찾아서 부시는 것 같아, 뭔가. 집? 왠지 느낌이 왔어. 집을 부수는 거야, 딱 보니까. 여기에 집 있어요? 아, 그럼 내가 집을 한번 찾아보고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여기저기 한번 찾아봐야겠다. 얘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쓸 수 있는 게 없네? 내가 보미 씨한테도 힐 줄 수 있나? 내가 일단 썼어요. 치유 이쪽으로. 나도 치유 썼어. 어, 없어졌다. 그러면 우리 한 명 보내보자, 여기. 오케이. 부루야. 일단 그럼 쓸데없는. 여기로 가봐. 은빈형이. 여기로 가봐. 이쪽으로 가봐. 12시로 갔어요? 몇 시로 갔어요? 어, 몇 시 잠시만요. 방향? 그냥 일단 잠깐. 여기로 일단 얘 때리러 갈게. 네. 어디 갔어? 일로와. 얘 때리라고. 은평은 이쪽으로 가고. 아, 또 없어졌다. 아. 대자연의 치유. 부루는 사천왕을 때리자. 치유 됐어요, 얘들아. 그러면 음이령 데리고 제가 6시 갈게. 아, 6시 갈게. 근데... 아, 우리 집. 빨리. 찾았어요? 어, 우리 집. 우리 집 공격받고 있어. 사천왕을 제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천왕 길들이니까. 이게 건설이랑 생산이랑 상관이 없잖아요. 아, 그렇네. 여기 그 말사는 게 없네. 아, 사천 나타났어. 나타났다, 또 사라졌어. 여기 있다, 나한테 있다. 아, 어디 갔지? 우리 집
우리 집 불길새 구루가 스치기만 했는데 죽었어. 그니까 우리 애 길들일 길들일 수 있을까? 아 여기. 대자연의 치료 내가 왜 썼을까 지금? 또 사라진다. 또 사라진다. 쓸만하면 도망가고 쓸만하면 그러니까. 도망가고 쳐버리겠네. 아, 뭐 자꾸 도망가? 우리 같이 가자. 같이 가요 우리. 어디 가지? 우리 나타나면 빨갛게 뜨잖아요. 그럼 거기로 같이 가가지고 같이 거기로 갈까요? 그래요. 예쁘나? 저기 있어? 빨리 가야겠다. 저 있는데 오세요. 빨리 가자. 우리 집 무너지면 끝나는 거 아닌가? 집 없어지면? 그래 훈련소 파괴되면 끝나는 거야. 끝났어. 누구 훈련소가? 우리 집? 얘가 그래가지고 우리를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끄신 거구나. 교란시켰네. 그러면은 집에서 지키면 되나? 우리가? 그러니까 집에서 지키면 되나? 졌어. 무서워. 뭐야 이게? 졌어. 너무 어렵잖아. 그니까 졌다 어떡해? 그니까 안 할래. 포기. 제가 포기니까 어떡하죠 저희 우리 전문데. 그러니까요 안 할래요. 자 그러면 저는 4천왕 길들이기는 깔끔하게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법 표현 잘한다. 근데 안 되는 거는 빨리 포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 다음부터는 기다렸다가 오면은 때립시다. 그러니까 다음에 조금 더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하고요. 그게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지배. 아까 이거 하려매.